필름 개발하기 좋아하는 다이아큐브에서 이번에는 패티 위에 강화유리를 구현하는 패트 강화유리 필름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두께 190마이크로 정도로 울트라 씬 구조로 완벽한 지문 인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패트와 유리 필름의 하이브리드 구조로 깨지지 않는 안전한 강화유리 필름입니다. 일반 강화유리가 유리 두께 200, 이것저것 합쳐서 2에서 400, 전체 두께 400에서 700마이크로 686 나옵니다. 페트 강화유리 필름은 전체 두께가 185에서 190, 187로 울트라 씬 구조입니다. 물론 지문 인식이 없어 보이겠죠. 일반 강화유리 필름, 망치로 때리면 깨집니다. 충격이 가해지도 깨집니다. 패트 강화유리 필름, 패트 위에 강화유리 코팅이 됐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데미지는 갈수 있습니다. 열쇠로 아무리 긁어도 자국이 나지 않습니다. 9A치 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착 방식 AF 코팅으로 오염이나 지문이 잘 묻지 않습니다. 부착 방법 또한 아주 쉽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를 폼 밑에 대고 먼저 알코올 솜으로 액정 표면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필름의 상하 좌우를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가이드핀을 꽁 눌러서 밀착시킵니다. 다음에 먼지 제거 스티커로 먼지를 모두 제거하고 부착하고자 하는 필름에 스티커를 잡아당겨 점착제 이형 필름을 제거하고 가이드핀에 필름을 끼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카메라 홀이나 옆면 사이를 이용하여 필름을 중앙에 맞추고 부착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초보자도 할수 있는 부착 방식입니다. 상단 보조 필름을 제거하고 기포가 남아 있다면 일대로 밀어서 기포를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기포는 이때 제거되지만 혹시나 제거되지 않는 기포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모두 없어집니다. 이제는 패트 강화유리 필름을 사용해 볼 때입니다. 일반 강화유리 필름이 두꺼워 지문 인식과 터치 감도가 떨어진 반면에 패트 강화유리 필름은 완벽한 지문 인식과 터치 감도를 자랑합니다.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쓸수 있고 표면은 거의 강화유리 필름과 같습니다. 만약 곡면이나 엣지폰이라면